평소보다 적나라하고 조금 더 솔직하게 핫도그TV의 리얼 팩트체크. 오늘의 주제, 여자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. 아, 여자들도 남자한테 어느 순간 빡 정 떨어져 하는 순간이 있듯이 남자들도 여자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이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. 어떤 환상을 가지고 있다가 객관적으로 딱 보게 되는 순간이 있는 거예요. 아, 콩깍지가 딱 씌운 게 빡 떨어지는 순간? 정 떨어진다는 건 너무 과한 표현인 것 같고 약간 뭔가 거리감이 느껴진다고 하니까 정냄이 떨어진다는. 아니 정 떨어진다고. 안돼 정냄이 떨어진다. 아, 나 위험해 이거 아니야. 갑자기 죄송한데 까마귀는 키보드로 가주시면 안 될까 갑자기. 거리낌 없이 생리 현상을 할 때. 아, 좀 그렇죠. 엄청 정 떨어지죠 사실. 맞아. 아니, 실수로 자기도 모르게 하고 모른 척 딱 때리면 귀여운데 그러면은 좀 정 떨어지죠. 그렇죠. 저 같은 경우에도 예전에 한 방송에서 얘기한 적이 있는데, 예전 고등학교 때 했던 여자친구가 저희 집에서 영화 보다가 갑자기 방귀를 뿡 꼈어요. 근데 그게 엄청 생각보다 엄청 크게 꼈어요. 바닥에다 대고 꼈다고? 네, 네. 그래서 장판이 흔들리더라고. 이 소리가 나고 자기는 영화에 너무 집중해서 낀지 모르는 거야. 딱 끼고 나서 나 이렇게 쳐다봐. 기동아 미안. 이러고 죽을라 그러는 거야. 근데 나 사실 그때는 쇼크는 받았어. 와, 이 친구한테 이런 성향이 있구나. 이런 파워가 있는 친구구나. 되게 포텐셜 넘치는 친구다라는 충격을 받았는데, 정 떨어지거나 그러진 않았어. 그냥 그 정도는 귀여운 선인데 그냥 너무 거리낌 없이 싸제 끼는 거는 매너죠 사실. 상대방에 대한 약간 매너? 배려? 네. 그 냄새나 뭐 이런 게 날 수 있으니까 그런 것 같아요. 다음 상황극입니다. 여기 스테이크랑 파스타랑 샐러드랑 와인 이렇게 주세요. 너 많은 거 아니야? 안 많아요. 맛있게 먹었어? 네, 너무 맛있었어요. 다 먹었으면 일어날까? 그럴까요? 잘 먹었어요 오빠. 진짜 남자들이 여자들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 베스트 1일 거예요 아마. 제 생각에는 진짜 조금 좀 그렇죠. 그게 너무 속보이면은 진짜 내가 진작에 사주려고 했어도 얘가 너무 속보이게 막 당연히 오빠가 계산해야 된다는 듯이 얘기를 하면 조금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나를 지갑으로 보나? 이러면 확 기분이 상하죠. 딱 계산하고 나가려고 그러면 막 총총걸음으로 화장실로 튄다든지 약간 이런 기집애들 있잖아요.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알아요. 이렇게 그냥 티가 어느 정도 난다고 생각하거든요. 그러면 그냥 계산해주고 그 다음부터 안 봐요. 연락을 안 해요 진짜. 정이 확 떨어지죠. 정이 확 떨어져가지고 연락을 안 해요. 다음 둘 다 남보대요. 아 씨발 라이스 존나 족가네. 야 니네 안 덥냐? 와, 나 지금 깜짝 놀랐어요. 저 친구가 욕하는 건 처음 봤거든요. 나 왜 쳐다보지 말라고 그러는 건지 했네. 와 씨바 날씨 존나 좋았네. 아 근데 매력 있는데요? 아니, 저렇게 계속 하는 거지 저걸. 그럼 그렇죠. 저도 친구들끼리는 쉬파쉬파 거리는데 여자 앞에서는 진짜 절대 욕 안 하거든요. 저 같은 경우에는 또 약간 성향이라는 것이 정 안 떨어집니다. 정이 붙습니다. 농담이고. 아 막 말만 하면 18덕발 막 18덕발 뭐 이런 거 있잖아. 남자가 그래도 정 떨어지는데. 다음 어르신에 대한 예의 없는 게. 그렇죠. 개념이 없는 거잖아요. 기본적인 예의 안 갖추는 거는 음식점을 가서도 약간 일하시는 분들을 막대 하대한다거나. 맞아 이런 건 진짜 옆에서 보면은 진짜 아무리 이쁘고 그동안 괜찮았다는 생각이 들더라도 진짜 정내미가 한순간에 뚝 떨어지기가 쉬운 거 같아요. 예를 들어서 뭐 계산하는데 돈을 던진다거나. 맞아. 그런 무개념이 있어요. 근데 실제로 있더라고요. 이게 약간 딱 부러지는 거랑 버르장머리 없이 예의 없는 건 다른 것 같아요. 어장치는 게 티나는 경우. 우리 내일 영화 볼까? 신간괴 볼래? 재밌다던데? 나 그거 저번 주에 선배랑 봤는데 다른 거 볼까? 대놓고 막 어장을 치는 그런 상황에서 걸려도 상관없다는 마인드를. 날 너무 띄엄띄엄 보네 얘가 나를. 나 띄엄띄엄 볼 사람이 아닌데? 자존심 상하는 것 같은데 나 같은 경우에는 정내미가 쭉 떨어지는 것 같아요. 얘 약간 너무 예의가 없는 거 아닌가요? 하여튼 남자가 여자한테 정 떨어지는 순간이 뭐 여자도 남자한테 똑같은 것 같아요. 인간 됨됨이 안 된 것 같은 모습을 보이거나 예의 없거나 상대방에 대한 배려 없거나 이럴 때 특히 조금 정 떨어지는 것 같아요. 반대로 저희가 말했던 점들을 조심하면은 조금 괜찮은 사람으로 비춰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. 어디 가서 어르신들한테 먼저 인사드리고 예의 바르게 행동하고. 호감 가죠 엄청. 괜찮다 이 사람 이라는 생각이 들기가 쉬울 것 같아요.
이건 팩트입니다.